자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, 세아입니다. 오늘의 먹방 메뉴는 철판 순대 곱창 볶음에다가 순대 곱밥입니다. 배달해서 하는 먹방보다 차려 먹는 먹방이 훨씬 보기 좋아요. 그런데 오늘은 시켰어요. 잘 먹겠습니다. 너 앉은 키도 난쟁이 똥자루 같으니까 처먹지도 마. 나 이거 오늘 못 먹을 각인데 이거? 형님 배고파요. 밥을 안 먹었어요. 먹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? 형님 제가 잘할게요. 씹새끼 나갔어? 안 나갔죠? 형님 한 입만 줍쇼! 스플로드님 별풍선 1414개 감사합니다. 형님 감사드립니다. 형님 이게 맛있거든. 아 그래 순대국밥 이렇게 뜨거워야지. 이게 맞지 여러분들. 와 이거지. 와 너무 좋네 이거. 아 여기에는 김밥을 아 그냥 밥 이거 쓱 쓱아무라 그냥 다느라. 와 강남보안관은 그게 풀려야지. 서울은 언제 풀린다냐? 2주 연기야?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오히려 좋다. 없어질 때 빨리 없어져야 돼 이거. 솔직히 자영업자분들한테는 죄송한 말이지만 1년 2년 안에 끝날 게 5년 6년 이렇게 간다니까? 근데 진짜 존나 웃긴 게 뭐냐면 풀렸다라고 하는데 풀린 거 같지도 않아 막말로. 강남에 클럽 새벽 5시인가 되면은 클럽 열잖아. 거기부터 해가지고 저녁 9시까지인가 영업한다 카던데 그러면은 잠깐 안 하는 거잖아 그 8시간. 이게 말입니까 그립니까? 최근에 클럽 언제 왔냐고? 한 1년은 아무도 넘었어. 옛날에는 클럽 가는 거 진짜 좋아했지. 클럽 가는 게 낙이었지. 근데 내가 뭐 하나 말해줄게. 강남에 간판 불은 다 꺼졌는데 세단 차들이 한 3대 4대가 기다리고 있어. 근데 그거 딱 쳐다보고 있다 그 입구에서 아가씨들이 나와. 불법 영업이야 그거 다. 나 같은 경우에는 술 한잔 사줄게 갈래 뭐 이런 데가 있거든. 솔직히 말해서 나조차도 그거는 아니다 싶거든. 왜냐면은 잘못된 것도 있지만 불법 영업 이거 경찰들 바보 아니야. 넌 날개 달고 놀아도 다 그러느니 해 이제 양반하지 마라. 저게 더 슬퍼요. 이제 다 입었잖아. 약만 하지 마. 아이 근데 나는 약 같은 건 안 해. 왜냐면 약을 해야 할 만큼의 뭐 불행하다고는 생각 안 해. 나도 성형수술을 해봤잖아. 근데 성형수술을 할 때 프로포폴이 들어가거든. 근데 그거 들어갈 때 10초 세세요 이러거든. 가면은 뭔가 팔 안으로 링거 속으로 존나 차가운 게 들어오는 느낌이다. 입구 막 이러면 뭔가 그 영화에서 보면은 눈 감았을 때 뭔가 하늘로 승천하는 느낌이 나요. 그러다가 딱 자고 일어나면 엄청 개운해요. 그래서 그런 거 맞는 연예인들 많지 않았었냐?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스케줄 바빠가지고 프로포폴 맞고 자세히 아는 것 같네 이런데 상영을 여러 번 해가지고요. 나는 근데 강남 야방을 하면서 학고든 뭐든 간에 나보다 미친 애들은 시청자 한 명 있든 열 명 있어도 모르는 사람이라도 항상 일로 오봐라 일로 오봐라 해가지고 맨날 조금이라도 네 이름 뭐고 자기소개해라 이런 건 다 했었어.